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요괴 메달 3장, 진화 요괴의 비밀. 이거를 이마트에서 또 12,000원 정가에 구입을 해서 하나씩 개봉을 하고 있는데,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, 홀로그램 메달인 사자견입니다. 허허허허. 아, 이거 팔면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아, 요거 따로 팔면 안 될까? 돈이 없어서. 예. 그래도 보여드리고 축하드려야죠. 자, 홀로그램 메달입니다. 아하, 좋구요. 꽤 멋지게 생겼죠. 사자견이고요. 75번인데, 자, 보시면 프리티족입니다. 프리티족이고, 필살기는 도깨비불 버스트. 사이즈는 106cm로 좀 작은 사이즈고요. 방랑을 거듭하며 몰라볼 정도로 늠름해진 백멍이. 아, 백멍이 진화 상태인가 보네요. 힘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성장해 웬만한 일로는 겁먹지 않을 믿을만한 요괴라고 합니다. 어우, 꽤 멋지게 되어 있는데, 백멍이 여기 하나 있죠. 자, 있는데, 자, 소환송을 들어봐야겠죠. 사자견 소환 들어가, 들어가라. 오, 목소리 좋은데? 사자견. 멋지게 된 것 같은데, 백모이가 아주 멋지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. 진화 요괴의 비밀 편인데,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저걸 안 보여드렸구나. 패턴을 뭐라 그러려고 혼나버렸다. 네, 이거 좋아, 참고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하실 때는 저기 뭐야, 손 비는 배웠다는 분이 많으니까 칼 사용하시는 거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어른들한테 부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